오늘 날치 알밥 만들어요. 날치알에 물을 넣고요. 청주를 한두 스푼 넣고 잠시 놔두면 비린내가 제거된대요. 잠시 놔둘게요. 들어갈 재료인데요. 잘게 썰어서 준비할게요. 네, 햄인데요. 잘게 썰어줄게요. 김장김치인데요. 잘게 썰어서 볶을 거예요. 잘게 썰어주세요. 참기름에다가 김치를 볶아낼게요. 딴 분들은 여기다 설탕이랑 간장을 넣는데 저는 그냥 이 자체로만 볶아낼게요. 다 볶아졌어요. 네. 한 5분 돼가지고요. 쏟아서 건져놓을게요. 냄비에다가요, 참기름을 좀 두른 다음에요, 여기다 밥을 넣어주세요. 밥이 많지는 않아요. 밥을 넣고, 그 다음에 김치 볶은 거, 또 햄, 햄또 게맛살, 네. 그 다음에 단무지도 넣고요. 그 다음에 김가루 굽어요, 김가루. 밀가루 좀 넣고, 그 다음에, 날치알. 좀 많이 넣을게요. 남은 거다 넣을게요. 네. 일단은 팬에 익힐게요. 낮은 불에서 한 10분 정도 익힐게요.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10분이 안 됐는데, 그래서 물순을 좀 넣고, 네. 이제 먹어야죠. 네. 날치알밥이 완성됐어요. 맛있게 드세요.